이번 안동 산불은 산림 800헥타르를 집어삼켰습니다. 진화 작업은 끝났습니다만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뒷불을 잡기 위해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오후 2시 반 안동시 산불이 모두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불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잔불 제거 작업은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부터 산불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마무리 진화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진화 요원 1,800여 명과 산림 헬기 등 헬기 4대를 투입해 일단 내일까지 불씨 감시 작업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지금 산불은 거의 진압이 완료되었지만 혹시나 작은 불씨로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씨를 없애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산불이 진화되면서 산불 현장 확인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안동시는 한국 산불 방지 기술 협회와 국립 산림과학원 등과 함께 안동 산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풍천면 임금리 산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첫 발화 지점과 산불 진행 방향, 산불 조사 범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산림 당국은 특히 산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마을 주변 CCTV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800헥타르 전 면적에 대해서 잔불 진화를 하고요. 잔불 진화가 끝나면은 피해 원인 조사 그리고 임시 복구, 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37시간 넘도록 타오른 불로 안동에서 800헥타르의 숲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4채와 가축 사육시설, 창고 등 10채가 탔고 돼지 80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